남편분인가? 봐봐! 어, 최봉신 어, 형들! 동생 들어왔어요, 동생들. 아, 동생들이에요? 아, 동생들이에요? 네. 아, 우리 조카들 왔구나. 우리 단골이들. 조카들! 왔어! 아이, 참. 야, 우리 다비 누니 오늘 기가 막히네. 가라! 배용길입니다. 22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 고양이입니다. 캣. 새끼 고양이는 이제 키튼이라고. 이따가 그냥 게장 먹고 춤추고 가. 그래, 그럴게. 야, 그래, 고마워. 예, 배장. 김명렬입니다. 나 같은 리더는 뭐냐? 왜 계시죠? 왜 가냐? 투자투자 되지 말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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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쁘지? 어! 이따가 그냥 게장 먹고 춤추고 가? 그래, 그럴게! 엄청 예쁘지? 어! 정, 광, 자, 용, 자라고 하고요. 뭐야? 아니, 회장! 왜 그래? 왜 그래, 또? 왜 그래? 허리. 강렬 괜찮아? 내 허리가 안 좋아, 근데. 아이고, 막. 좋아요, 항상 봐도. 아이, 그럼. 예, 제2 회장직을 노리고 있는 야망각! 예, 이 박사! 이태조입니다. 저긴 저 내려올 생각이 없어. 언제 봐도 고왕. 아니 이렇게 지금 배가 나오면 어떡해. 아니 뭐 이게 다 덕이지 뭐. 그래. 너무 뵙고 싶어. 어떤 분들. 광경삼촌 어디 가서. 광경 아세요? 야 인마 카메라. 카메라가. 아니 뭐야 너. 대화하시는 거래요.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방송이에요. 삼촌.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이 산악회 삼촌들 엄청 좋아하세요. 유튜브 운영하시거든요. 아, 등산 컨텐츠. 국회예요. 강영. 예쁜이. 아, 이 누나 또 예쁜이. 국회 후배 후배. 국회. 와, 거의 수능이다. 우리 영재 조카한테. 공짜일 때 캐릭터 한 것처럼. 그냥 그게 부캐가 된 거야. 네, SBS 개그맨. 어머, 나는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 어머. 아, 눈이 웃는 게 예전이 아름답네.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남편이 의심해. 그래. 어, 똑같아. 마누라 이름. 아, 진짜 참 그 사모님이 어. 답이. 그래. 아. 이름 똑같다, 이거. 그래, 이름 똑같아. 어, 여보세요. 그 답이. 어이, 답이. 뭐 답이한테 잘해줘. 그래 잘해줘야지. 어. 근데 일단 누님한테 먼저 잘해주고. 우리 남편한테 혼난다. 나 이제 또 사고로 들어간다. 이거 진짜 우리 종훈이 조카 네. 깜짝 놀랄 거는 싸우는 거 아니야. 네. 싸우시는 거 아니죠? 대하야. 너무 리얼하다. 아 진짜인 줄 알겠어. 대하야. 요즘 대하가 철인가? 내가 뭐 내가 뭐. 어디가? 한참 웃기고 간다. 아, 바보는 아, 되게 리얼하다. 이거 케이터링 다 해놨어요. 네, 다 해놨다. 케이터링. 케이터링. 야, 이거 그 공부해야 되겠다. 아, 케이터링이라는 게 이제 아, 귀빈들이 오면은 약간 식사하면서 컨버세이션을 나누고 그렇지. 다과를 준비해놨다. 뭐 그런 다과. 아, 이모님이 뭐 먹을 거 준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아, 준비했어. 지금 누님 여기 피나는 것 같은데? 에이, 누즈! 누즈 오랜만에. 깜짝 놀랐다! 에이, 나도 깜짝 놀랐다. 뭐 이벤트 업체에 나왔어? 택조부 회장이 신났네. 화내는 거 아니야. 대화야. 방송이라고 긴장하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설명 잘 드릴 텐데 네. 그냥 하시듯이 차 타고 산에 가실 때처럼 오셔가지고 다비모랑 신나게 춤 한 판 추시고 가시면 돼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기장이랑 내가 이거 한마디 그냥 써줄 테니까. 아, 그래, 그래. 양념도 있나? 양념 있지. 사람아, 당뇨 있는 사람이 차에 양념 먹으면 어떡해. 내가 설탕 때문에 설탕 안 넣었다. 아, 그래. 아, 진짜로? 아, 진짜 맹세. 누님, 쉐이시 있다, 쉐이시. 아, 쉐이시 있지, 내가. 누님, 밥 먹어야죠.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밥 지금요? 아니, 촬영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 촬영 먼저 하고. 아니 어떻게 알고 계시는 사이에 뭐 같은 뭐 동호회이신지. 아니 국밥집을 했었잖아. 예. 우리 산악회 조카들이 국밥집에 자주 왔어. 원래. 원래부터 단골 조카야. 아 그랬구나. 어.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영남이 보면은 그 와이프 이름이 답이잖아. 아, 그래서 오해가 있었어. 맞아. 두부라고. 내가 78세인데. 말 너무 잘하셔. 우리 어. 신영이는 학교 다닐 때도 연애하면서 또. 2021년 자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내가 오프닝 가수야. 이게 첫 번째 시작을 정말 흥 있게 다 같이 오르자! 약간 이런 거야. 희망가요인 거야.